엔트리를 연극과 한번 빗대 볼 텐데요. 연극과 코딩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연극을 지휘하는 누가 필요하냐면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대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대가 필요하고 이 무대 위에 이런 배우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휘하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코딩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고 대본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코딩에서는 뭐냐면 이 블럭형으로 되어 있는 코드들입니다. 이게 하나의 연극으로 말하면 대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무대는 바로 코딩의 결과물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실행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배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실행 화면에 나타나는 이런 오브젝트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엔트리와 연극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엔트리 화면 구성을 보면 일단 맨 위에 여기를 상단 메뉴, 이 부분을 실행 화면, 여기를 오브젝트 목록, 여기는 블럭 꾸러미, 여기는 블럭 조립소라고 하는데요. 한번 실제 엔트리를 가서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상단 블럭인데요. 일단 여기 맨첫 번째 거 눌러보면 블럭 코딩과 엔트리 파이썬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블럭 코딩이고요. 엔트리 파이썬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직접 입력해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블록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 만들기, 여기는 뭐 저장, 그다음에 끝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뭐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도 얼마든지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영어가 짧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어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길 보면 이거를 카테고리라고 하는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 블럭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종류끼리 묶여져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여기 해당되는 거는 다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흐름에 해당되는 블럭들은 이렇게 다 파란색, 움직임에 해당되는 블럭들은 다 보라색, 생김새에 해당되는 블럭들은 다 빨간색,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비슷한 블럭끼리 묶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탭이라고 해요. 탭에서 기본적으로 블럭이 선택되어 있는데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수정할 수도 있고 모양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소리 탭을 눌러주게 되면 오브젝트에 이제 소리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속성도 있는데 속성은 조금 더 고급 과정이니까 실력이 향상되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휴지통도 있죠. 코딩한 이런 코드들을 버리고 싶을 때는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갖다 넣으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 부분을 크게도 할수 있고 좁게도 할수 있어요. 영역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영역 조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이 실행 화면 안에서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죠? 마우스로 움직이니까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X하고 Y 이 숫자가 바뀌고 있죠? 이거를 좌표 값이라고 하는데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를 이렇게 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있죠. X, Y.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 볼게요. 숫자가 바뀌었죠?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숫자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건 마우스의 좌표, 밑에 있는 건이 오브젝트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걸 클릭을 해서 움직여주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바뀌죠? 근데 여기 회전 방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좌우로 되어 있죠? 이걸 바꿔주게 되면은 이게 사라져요. 그렇죠? 맨 왼쪽 요 표시를 해줘야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게 생기고요.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이거 해주면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줄수 납작하게, 뚱뚱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숏 다리, 롱 다리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코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블럭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 오른쪽 이 화면 여기를 블럭 조립소라고 하는데요. 블럭 조립소에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흐름에 가서 10번 반복하기. 무엇을 10번 반복하느냐? 움직임으로 가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이거를 10번 반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코드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실행할 때는 여기 있는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돼요. 자, 방금 이 엔트리봇이 움직였죠? 정지를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